안녕하세요. 에너지홀릭스의 김현무입니다. 그동안 뭐 현장에서 찍은 영상도 있고 전자칠판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적도 있고 막 그런데 오늘은 제가 편안하게 제 집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조금 녹화를 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지식을 나누고 이러는 데 있어서 뭐 방법이나 장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튤륨 레이저입니다. 파장대가 1927, 보통 1927 나노미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튤륨 레이저가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한 2015년부터 14년, 15년 이 무렵부터 소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시작 전에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사실은 조금 주춤해졌던 레이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멜라지마랄지 PIH 치료에 너무 튤륨 레이저에 대한 기대가 우리 선생님들이 컸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에피더말 피그멘트 버든을 필링해가지고 줄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그 PIH랄지 아니면 릴랩스하는 멜라지마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채로 이 레이저가 저희들한테 소개됨이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초기에 성공했던 선생님들이 좀 실망했던 그런 레이저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이제 루트로닉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울트라라고 하는 레이저가 새로 나오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도 라스엠드라고 하는 이 루트로닉에서 나온 튤륨 레이저를 2015년부터 사용을 쭉 해왔고요. 여러 사연이 있어가지고 기계를 한번 팔았다가 또 저희 메이링 클리닉에 있던 라스엠드를 쓰다가 이번에 또 울트라라는 기계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길래 제가 데모를 받아보고 몇몇 환자한테 써본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구입을 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점에서 많이 좋아하냐면 이 튤륨 레이저 하고 나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스킨 텍스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과가 좋았다. 뭐 그리고 이 레이저 이름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고식적인 레이저들 Q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랄지 뭐 CO2 레이저, IPL 뭐 이런 것들에만 너무 그 국한되지 않고 조금 폭넓게 보신다면 아마 튤륨 레이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울트로닉에서 만든 울트라라고 하는 튤륨 레이저를 이론적으로 언박싱을 한번 해드리고 또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하는 모습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튤륨 레이저의 어떤 매력적인 효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면은 주로 PIH하고 멜라지마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튤륨 레이저는 굉장히 활용폭이 넓기 때문에 이걸 막 또 다 설명드리기에는 또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색소치료 중에서 선생님들이 관심이 많은 멜라지마하고 PIH 쪽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튤륨 레이저의 가장 인디케이션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스킨 텍스처 임프루먼트, 특히 언이브니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나 피부가 되게 이렇게 거칠거칠해요, 곱지 못해요 이런 피부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거고요. 튤륨 레이저의 가장 흔한 인디케이션 중에 하나가 아마 언이브니스 트리트먼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설명드린 에피더말 피그멘트의 감소를 위해서 우리가 또 쓰고요. 넌페이셜 포토 데미지, 소위 엔테리어 체스트, 뭐 뒷골대라고 하죠. 여기랄지 아니면 손등이랄지 이런 데에 포토 데미지, UV 데미지 입은 분들 요즘 많죠. 왜냐면 저희 나라에서는 골프 인구가 굉장히 늘어서요. 이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 제가 탕기티 선생님 만나서 이런저런 디스커션 해보면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쪽에 이제 이런 UV 쬐는 코케이션들이 많다 보니까 넌페이셜 포토 데미지가 굉장히 많아서 이쪽 트리트먼트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파인 링클에 튤륨 레이저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요거 스칼프의 그 헤어 트리트먼트에 쓰는 드럭 델리버를 이용해서
드롭 델리버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치료들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더불어서 로우 에너지 세팅이 굉장히 튤립 레이저에서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릴 거고요. 특히나 멜라지마 치료나 PIH 치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보즈 스펙트럼 앤티 멜라닉 트리트먼트 스트레티지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튤립 레이저의 기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튤륨은 보시는 것처럼 69번 원소죠. 이런 원소와 관련된 이미지를 보실 때는 첫 번째는 이 색깔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약간 그린색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보시면 Rare Earth Element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지구상에 그렇게 흔치 않은 원소라는 뜻이고요.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귀퉁이에 있는 거는 이제 Atom Number, 그래서 우리가 69번 원소죠. 그리고 이것의 원자의 무게, 원소의 무게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튤륨은 TM이라 그래서 이렇게 심볼 마크를 쓰고 있고,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은 우리 선임들 예전에 파울리 베타의 법칙 혹은 뭐 화학 시간에 배웠던 전자 껍질에 관련된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하시면 여기 이렇게 뭐 F 껍질, S 껍질에 일렉트론이 몇 개 들어있는지 이런 거 표시하는 거 보신 적 있을 거고, 이 T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튤륨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산화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아시게 될 것 같고, 크리스탈 형태로 되어 있고요. 피지컬 스테이트 약 20도씨 이렇게 되어 있고, 생긴 거는 이렇게 생긴 게 튤륨입니다.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뭐 이걸 뭐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튤륨 레이저를 보시니까, 우리가 NDR 레이저나 이런 건 뭐 너무 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만 튤륨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튤륨 레이저는요, 여기 69번 원소에 무게가 이렇게 써져 있고 튤륨이라고 하고, 뉴클레어스 주변으로 이제 일렉트론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에 2개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8개 일렉트론, 18개 일렉트론, 31개 일렉트론, 그 다음에 또 8개 일렉트론, 제일 바깥쪽 껍질에는 2개 일렉트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 준위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는 걸로 봐서 튤륨 레이저는 4레벨 레이저, 에너지 레벨이 4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뭐 보호원자 모델, 저희 에너지홀릭스 애청자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보호원자 모델도 에너지 그 레벨에서 그 일렉트론이 어디로 떨어지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느 레벨에서 어디로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포톤이 어떤 레벨에서 어디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익사이테이션 되었다가 에미션 되면서 어떤 파장으로 나오는지 그런 걸 다 설명을 드렸죠. 뭐 패션 계열, 발머 계열 뭐 이런 거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가시광성 영역은 어느 에너지 레벨에서 어느 에너지 레벨로 떨어질 때 우리가 가시광성이 나오는지를 리드버그 상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이 보호 모델의 가장 큰 획기적인 가설이라기보다는 뭐 에비던스였죠. 물론 보호 모델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 준위 레벨에서 어떤 레벨로의 포톤의 이동이 있을 때 에너지는 프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되는 그런 에너지가 에미션 될 수 있고, 진동수를 알게 되면 파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손쉽게 이 양자역학에서의 포톤의 에너지 레벨에 따른 어떤 주파수의 값을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저기 오른쪽 위에 여기 저희가 유튜브 카드 하나 보내놓을 테니까, 요거 수소원자 모델이 잘 이해가 안 가실 때는 요 예전에 우리 에너지홀릭스를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이쪽으로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튤륨 레이저는 4레벨 레이저인데, 에너지가 포톤이 그라운드 스테이 있다가 익사이테이션 되면 위로 올라갔다가 이것이 이제 어느 레벨로 떨어지면서 특정 주파수를 내고, 특정 주파수를 알게 되면 이제 특정 파장을 알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뭐 790, 이렇게 떨어지면 1210, 여기는 1670, 뭐 여기는 1700에서 21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를 우리가 이제 보통 튤륨 레이저가 나오는 파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1927, 1927 나노미터 레이저 파장이 웨이블랭스가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